핀테크 열풍이 불어오게 생겼는데요. 다 임종욱 센터장님 덕분입니다. 근데 작년에 왔던 제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1년을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앞부분에 얘기를 하고요. 또 한국 핀테크 발전에 무슨 재현을 해달라 그래서 마지막 두 장으로 요약한 내용을 15분간 말씀드릴게요. 그 시계 안 가는데요. 제목은 핀테크 1년 산은 넘어가는 건데요. 제가 맨날 발표할 때 산 넘어 산 핀테크 비즈니스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결국은 제가 아직 서비스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산은 지금 못 넘었는데 정점까지는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별명을 하나 얻었는데요. 집에 있는 아들이나 집사람이 맨날 언제 오픈하냐, 도대체 언제 오픈하냐. 그래서 저는 항상 다음 달에 오픈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음 달 오픈으로 아예 별명을 적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다음 달 오픈, 다음 달 오픈 그러면서 저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정확히 열흘 후에 조선일보 기자가 저희 회사를 찾아와가지고 사정 얘기를 쭉 듣더니 공격적인 제목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7개월째 관공서 헤매 포샵을 이렇게 위아래로 늘려줘서 많이 야위어 보이게 하는 이 효과까지 주셔서 굉장히 지금 없어 보이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그 안 나오던 유권 해석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그렇게 본인 인증 방법 빼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시던 금융위원회가 조선일보 기사에 한 방에 그냥 나오고 그 다음날 기자 수첩으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이런 기사 처음 봤습니다. 제가 범죄자나가 들어가는 이름 제목 단 기사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전화도 받고 기부 좀 해달라는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요. 신문에 기사 나오면 기부해달라는 전화 자주 받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날 이후에 어렵습니다만 보완성 심의를 1월 말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자금융 업자만 보완성 심의를 제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KG 이니시스라는 전자금융 업자 이름으로 명의를 빌려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통과를 했고요. 근데 통과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통과하기 이튼 전날 저희한테 언론 통해서 어떤 발표가 났냐면 금감원에서 보완성 심의 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라고 예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완전 멘붕이었습니다. 저희 어렵게 통과했는데 이제 앞으로 보완성 심의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서 금융권 자율심의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대혼란이 왔습니다. 저희 같은 회사를 이렇게 폭탄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카드사들이 우리는 보완성 심의 조직이 없는데 네가 좀 먼저 심사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아홉 개 카드사가 저희 회사를 이렇게 돌립니다. 폭탄 돌리기처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보완성 심의 우리가 직접 하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금감원 심의는 얘네는 그나마 통과했으니 딴 데보다 나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카드사분들을 저희가 아홉 개 회사를 다 만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형 카드사 네 곳 말고는 보완성 심의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으세요. 다섯 개 카드사는 입장 정리를 빨리 해주셨어요. 네 개 카드사가 승인하면 우리 하겠습니다. 근데 이 네 개 카드사는 보완성 심의 조직이 있지만 이제 막 갖추는 단계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 혹시나 책임질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보완성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모이해킹 테스트 같은 것도 하고 쭉 두 달 동안 리뷰를 하시더니 저한테 하는 말씀이 B카드사가 하면 할게요.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B카드사가 가서 또 열심히 보완성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C카드사가 하면 허용을 하면 우리도 하겠습니다. 다시 A카드사에서 이렇게 세 바퀴 딱 돌고 나니까 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죠. 왜 저희 결제 방식의 보완성 심의가 이렇게 결론이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가 기존에 하던 방식과 너무 다르고 너무 간편해서 뭔가 불안하다. 그냥 그거 하나예요. 모이해킹 테스트 통해서 안정성도 검증하고 소스코드 난독화 뭐 별별 테스트들을 다 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주셨는데도 딱 하나 걸리는 게 그래도 너무 간편한데 등록 없이 이게 결제해도 되는 거야. 이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요구들을 했어요. 이런 백신을 설치하면 어떻겠냐, 무결성 체크하면 어떠냐,
근데 백신은 저희가 끝까지 반대를 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백신을 도입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모든 쇼핑몰 앱에 다 백신이 깔려야 돼요. 그 비용과 그 시간과 커스터마이징과 로딩 타임은 누가 보존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쇼핑 앱에 백신이 깔려있는 유일한 나라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끝까지 양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테스트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제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저희 모델이었거든요. 지금 데뷔도 못하고 방송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못해먹겠다 모바일 결제 이렇게 하는 동안 지금 시중에는 30가지의 간편 결제류가 나왔습니다. 근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 사전 등록을 하면서 내가 본인이 맞다라는 걸 꼭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카드 등록하면서 SMS로 인증을 받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게 한 13단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간편결제는 두 번째부터 간편한 간편결제입니다. 근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은 이 등록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쉽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없애는 간편결제를 만든 건데요. 저희가 하도 뺑뺑이를 돌다가 못 참고 금감원에 다시 찾아갔어요. 아니 보안성 시민 폐지됐고 금감원에서 자율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줬거든요. 금융회사들의 8가지 항목만 체크해서 보고해라라고 정해줬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8가지가 아니라 42가지 체크를 했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결론을 안 내주는 거예요. 저희가 뭘 보완을 해오거나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사업을 준비하거나 저도 피봇을 할 수 있는데 결론을 안 주는 이런 심의가 제일 힘든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잖아요. 마냥 기다릴 수가 없고. 그래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보시다시피 이게 미생의 만화인데요. 감사팀이 저희 회사에 출동을 하셨습니다. 모 카드사의 감사팀이 어느 갑자기 이렇게 저벅저벅 회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준 민원 때문에 회사가 비상이 걸렸는데 누구를 징계하고자 감사팀이 출동한 건 아니고 프로세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 왔다. 절대 불이익을 안 줄 테니까 있는 얘기를 다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맞습니까? 몇 번을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 그 카드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감사팀이 찾아왔는데 제가 얘기하면 혹시 무슨 피해 있는 거 있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본인도 차라리 위에서 시키면 움직이는 게 편하니 그냥 얘기를 다 해주세요. 참 좋은 담당자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인사를 드리고 이메일부터 해서 그동안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감사팀이 나서니까 결국은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CISO 하시는 보안 담당 임원분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안성 심의 진도 체크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승인이 나왔고 10월 2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니시스라고 하는 피지사, S카드사 저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기념사진도 한 방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력해 주신 여기 뭐 핀테크 포럼도 있고 언론사, 키사, 국회의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왔어요. 근데 추석 연휴 때 저희 개발팀이 또 이상한 거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면 삼성페이거든요. 삼성페이가 원타임 카드 번호를 쓰는 방식인데 이걸 그냥 일반 폰에서 리딩해서 폰 투 폰으로 결제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반 가지고 계신 폰이 포스 기기가 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는 금지되어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로 용돈 주기가 가능해요. 아빠 나 용돈 주세요. 그럼 그래 삼성페이로 줄게. 그럼 폰 가져와 하고 이렇게 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카드깡 때문에 안 되거든요. 허용이 되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이걸 보여드렸더니 야 이거 영문화해서 한번 삼성페이 앱 안에 내장해보자 그래서 지금 얘기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 고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거는 언제 보안성 심의하고 어느 세월에 좀 출시해야 되나 그 1년의 과정을 또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이 열심히 일해도 안 좋은 경우가 가끔 생긴다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발전회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거였어요. 인터넷 전문은행의 핵심이 비대면 본인인증이 가장 큰 차별점이거든요. 거래를 위해서 점포에 가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나를 증명하는 비대면 본인인증 행위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인터넷 전문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근데 저희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인증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융위에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유권의 소속을 받아서 이건 본인인증 방법을 유효한 방법이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서 사업화를 해봐라 라는 유권의 소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에 봉착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본인인증 서비스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와서 또 하소연했던 내용을 또 한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간 기관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인터넷진흥원에 찾아가서 왜 찾아가냐면 우리나라 공인인증서의 총본부예요. 본사. 그래서 본부부터 습격하자. 그래서 공인인증서 사업하는 인터넷진흥원 가서 이걸 가지고 비대면 인증을 하는데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공인인증서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미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루트C는 맞는데 본인인증 기관에 CIDI 값을 발행하는 키를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만 우리 기관 자체가 본인인증 기관이 아니어서 못하겠네요. 그게 한 가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금융보안원이라는 신설 조직을 찾아갔어요. 여기 왜 찾아갔냐면 금융보안원 전신이 금융보안연구원인가요? 거기였는데 거기서 OTP 지금 많이 쓰시죠? OTP 통합 OTP라는 걸 운영했었어요. 어느 은행에서 OTP를 사더라도 어느 은행에서 다 호환되게 쓸 수 있게 만든 게 그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인증 사업을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벽에 부딪혔어요. 본인 인증 기관이 아니다. 거기에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지원센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다 찾아갔습니다만 다 같이 하는 말씀이 조사해보니까 본인 확인 기관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네. 그럼 본인 확인 기관이 도대체 어디서 지정하는 건가 찾았더니 갑자기 갑툭튀라고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방송통신위원회. 핀테크 관련해서 금융위 금감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방통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인터넷 전문행의 비대면 인증 서비스를 할 때 방통위가 관련이 있는 부서였어요. 개인정보보호 윤리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첫 마디 공무원 서기관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 편리한 아이핀 쓰시면 되지 뭘 또 만드시려고 그래. 아이핀이 너무 힘들어서 간편한 거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핀 담당인데 뭐 또 해줘야 되나.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 주에 또 전화 오신 게 아니 요즘 카드사가 나한테 자꾸 찾아와서 본인 확인 기간 지정을 해달라는데 그분들이 도대체 왜 해달라는 거죠? 지난번에 당신이 얘기한 그 서비스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나 뵀는데 곧 보직이 변경될 거라고 그러시면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자 서기관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그분도 떠나세요. 네. 저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비대면 본인인증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본인 확인 기관만 할 수 있고요. 이 본인 확인 기관은 자본금 80억 이상의 여러 가지 기준 요건을 만족한 사업자만 될 수 있는데 방통위가 인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통신 3사, 그다음에 신용평가사라고 불리우는 회사들 있죠. 뭐 코리아 크레딧 뷰로, 나이스, 뭐 그런 서신평. 요 6개 회사 말고는 우리나라에서 본인 확인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SMS 인증을 지금 다 쓰시는 거예요. SMS 말고 본인 확인은 공인인증서밖에 없습니다. 근데 SMS 쓰는데 안 되는 분들 계시죠? 법인폰들. 법인폰 쓰시는 분들 안 되죠. 250만 명이 본인 인증을 SMS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대면 인증 기술이 뭐 생체 인증, 홍채, 뭐 지문 나오는데 다 방통위 가서 방법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나. 근데 카드사는 여기서 한술을 더 떴어요. 저희가 하는 원리는 신용카드 가입할 때 그 개인정보 등록하시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인 확인을 하는 건데 신용카드사들은 하나가 몇 개는 참여를 하는데 대형카드사 두 곳에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본인 확인 기관이 우리가 아닌데 이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수익을 배분받는 건 하고 싶지만 방통위의 허락을 받아달라. 괜히 먼저 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방통위한테 우리가 이 사업을 참여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카드에서 손잡고 방통위 갔어요. 지금 방통위 서기관님이 아니 사기업끼리 알아서 계약하는 데인데 왜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세요? 그런데 법적으로 찾아보니까 본인들이 또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 오픈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윤리과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본인 확인 기관 지정을 받든가 아니면 신용평가사인 기존의 본인 확인 기관과 제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본인 인증 기관은 방통위는 더 추가할 생각이 없대요. 왜냐면 여섯 개 회사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야 되거든요. 점검하는 것도 공무원 일이고 리소스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신사 아니면 신평사하고 꼭 제휴를 해야만 본인 확인 기관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본인 인증 서비스가 안 되면 핀테크 서비스의 핵심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통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마침 이 자리에 오신 박종진 기자가 오늘 기사를 쓰셨죠. 이 기사 찾아보신 분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융위가 이 내용을 기자 취재 들어가니까 바로 대책회의를 해서 오늘 발표했어요. 12월 안에 유권해서 그래서 금융기관에 등록된 정보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 그리고 3개월 전에 금융이 찾아가서 요청 드렸거든요. 이건 하면 좋은데 이건 타부차입이라고 우리가 하기가 좀 힘든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하던 분들이 기자 전화하고 취재 들어가니까 바로 또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금융위 분들은 너무 협조를 잘해주세요. 정말로 협조 잘해주세요. 핀테크 업체 요청하면 많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혼자 요청하지 마시고 꼭 언론사랑 같이 요청하세요. 그럼 더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사실 규제개혁 많이 없어졌고요. 정보부처에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금융위 분들, 핀테크 지원센터 있는 분들은 본인의 일처럼 정말 도와주시거든요. 그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딱 하나 걸림돌이 금융회사들이 빨리 안 움직이세요. 이분들은 어딘가 허락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전부터 허락받고 일하는 거에 습관화되셔가지고 어딘가 허락을 문서로 받아야만 뭔가 신규 서비스를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 핀테크 발전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융회사 분들이 꼭 좀 스스로 판단해서 먼저 나서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제가 한 맺힌 지우개를 원래 좀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다음 기회가 되면 꼭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